전국의 서문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팀입니다. 오늘 스팟 논술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서문대 면접 부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문 인재전형이고, 선문 인재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그와 같은 전형이고, 학생부 관리에 철저하고 여러분을 서류를 잘 갖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단계 합격한 후에 선문대 면접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서류 100%로 4배수를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입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1차에서 4배수가 아니라 3배수고, 2차에서는 면접이 30%인데 선문대는 40%입니다. 즉 배수도 1배수가 많고 2단계에서 면접 비중도 10%가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1차 합격은 좀 수월하게 하고 2차에서 선문대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와 같은 선문 인재에 걸맞는 그와 같은 인재상을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이 직접 확인해서 뽑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학생부 종합 선문 인재전형 총 인원 360명입니다. 4배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1,400명, 1,500명 가까운 많은 인원들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전공 중에서도 경영학과 14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4명, 그리고 간호학과 13명, 제약생명 14명, 그리고 기계, 정보통신 15명, 17명. 네, 이와 같은 전형들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생부 관리가 된 상태에서 서류 잘 갖춰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는 검정고시 학생이라든지 그리고 해외고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한 부에, 그리고 자기소개서 한 부, 자소서에 특히 여러분들을 주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면접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단계 전형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 여러분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가지고서 4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2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려 40%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생기부 자소서의 항목들,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면접에서도 여전히 평가합니다. 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면접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문대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전형의 면접에 있어서 인성 부분 것은 기본적인 여러분의 태도, 자세, 배려, 나눔, 희생정신을 확인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전공적합성입니다. 얼마나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에 어느 정도 적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주로 지원 동기를 물어볼 것이고요. 입학 후에 그와 같은 계획, 4년간의 학업 계획 같은 것들이 바로 전공 적합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발전 가능성입니다. 네, 졸업 후에 우리 학생이 과연 선문대에 졸업하고서 얼마나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자기 분야를 개척해 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주로 물어보는 것이 졸업 후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해당 분야의 진로를 제대로 잡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향후 진로 계획은 발전 가능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주로 지원 동기, 입학 후 4년간의 학업 계획과 같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40%의 그와 같은 막강한 2단계에서 4배수를 1배수로 추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하는데, 별도로 제시문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출했던 자소서와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하는데,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전공적합성에서 지원 동기랑 학업계획, 발전 가능성에서의 진로 계획, 이 부분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지만 되겠습니다. 특히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와 같은 생기부 자소서에 드러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질문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보다도 추가 질문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출 문제라든지 다른 학생의 면접 리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자기 서류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고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선문대학교
학생부 종합 선문 인재 전형에 대한 모의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문대학교의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선문대가 원하는 선문 인재에 걸맞는 그와 같은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